여기 유도의 한 생을 건 청년들이 있다. 예술이죠. 사람이 사람을 외치는 건데 예술이에요. 정말 0.1초가 있어도 뒤집힐 수 있는 게 유도고요. 승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한순간에 한 판으로 승패는 갈린다. 그게 유도의 매력이다. 그 짧은 순간에 멋있게 한 판 던질 수 있는 그런 딱해라 같은 짜릿하죠. 2008년 8월 그들은 지금 모두 하나의 꿈을 꾼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는 길이 멀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 바로 베이징이다. 올림픽을 꼭 두 달여 남짓 남겨둔 지난 6월 초. 유도장에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땀 냄새가 밀려왔다. 왕기춘이 먼저 눈에 띈다. 훈련 파트너와의 대련, 겨루기는 격렬했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런데 왕기춘이 눕고 만다. 일순간 긴장감이 감돈다. 왕기춘은 이번 올림픽의 최고 유망주다. 유도 선수에게 부상은 일상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있자는가 곧바로 다른 선수들의 훈련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7명은 근데 왕기춘이 지금 못하다고. 그러면 다르래 정환이라는 누구 다르래 지금 체력 좋은 놈 하나 넣어버려. 안 쳐지는. 그럼 안정환이 집에 나가? 기춘이가 지금 다쳤잖아요. 기춘이 다쳤는데 그 자리가 비잖아요. 대타로 쳐 넣은 거예요. 3, 2, 1. 일명 서킷 트레이닝. 여러 코스를 한 세트로 정해놓고 쉬지 않고 1분씩 돌아가는 방식이다. 국가대표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악명 높은 훈련이다. 총 쉬지 않고 세 바퀴를 돌면 한 시간이에요. 딱. 한 시간 동안을 아예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돌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나고 나면 거의 뭐 밤은 초죽음이죠. 양말까지 다 젖으니까. 자, 들어 기구 들어!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든 무게를 순간적으로 들어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정확히 1분간이다. 1분을 채우면 이제 다시 다음 코스로 이동. 휴식은 없다. 서킷 트레이닝은 강도 높은 기구 훈련과 러닝을 교차로 반복하는데 러닝 역시 속도가 매우 빠르다. 러닝이 끝나면 바로 다음 코스로 이동.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 머리 뒤에 2, 30kg씩 나가는 쇠를 대고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치고 만다. 러닝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 체력의 리듬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은 한계에 달한다. 30분쯤 지났을까 선수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지옥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 지켜보는 왕기춘의 얼굴이 편치가 않다. 지금 항상 운동해야 될 때잖아요. 시합도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중요한 시기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더 하지 못해도 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훈련의 양이 선수의 몸을 결정한다. 부상을 호소하며 쉬어봤자 손해보는 건 선수다. 부상마저도 훈련으로 풀어야 한다. 트레이닝 50분째. 비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 쉬지 말고! 하나, 둘, 셋! 동료하는 고함 소리도 함께 커진다. 문득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는가? 베이징 올림픽에 도전하는 7인의 전사들, 그 60일간의 기록. 자, 이제 이 7명의 이름을 기억하자.
권력은 60kg 선수로서 세계 어느 선수보다 권력이 좀 뛰어나다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도 경기의 첫 테이프를 최민호가 끊었다. 4강까지 깨끗한 한판 승리였다. 그러나 준결승전에서 최민호는 아쉽게 고배를 마시고 만다. 동메달이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테네 때도 금메달 못 딴 게 한이 돼가지고 더 막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운동이 더 하고 싶죠. 최근에 가장 다크호스가 김준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김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우선 각 나라에서 나라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준수 선수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기술들을 상당히 다양한 기술을 봐요. 컨디션만 좋으면은 김준수 선수가 뭐 사고 한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주진은 올 2월 프랑스 오픈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 뒤를 이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올림픽 티켓까지 거머쥔다. 선발 했을 때 너무 좋았죠. 제가 올림픽을 뛸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올림픽을 뛰구나. 정말 좋았어요. 나이가 어린 데 비해가지고 이 유도 감각 또 유연성이나 이 평행 감각 같은 게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불행이라면 그가 이원희와 같은 체급이라는 것이었다. 한국 유도 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이원희와의 대결. 올림픽 티켓은 하나였고 경기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결국 왕기춘의 승리였다. 말대로 하려고 그렇게 내 시대가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 상승세에 있어요. 제가 상승세고 붙이기도 잘하고 하고 뭐 서서도 이 몸이 이 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늘 유망주면서도 올림픽 출전만은 실패했던 김재범. 체급을 올린 후 경기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죠. 아직까지는 우쭐하고 싶지 않고요. 우쭐이 아직은 안 돼요. 우쭐할 수가 없어요. 네. 웬만한 메달은 다 거머쥐고서도 유독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던 최선우. 이번에야 오랜 한을 풀었다. 워낙 성실하고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또 뭐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또 기회가 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번 도전 만에 이제 3수 끝에 이제 도전해갖고 이제 딱 요 이번에 제가 선발이 되었는데 수험생을 따지면 이제 3수면 3년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수라 그러면 이제 세 번 도전하면 12년이 또 긴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경험. 경기 운영 능력. 그렇죠.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제 상대 선수에 대한 그 정보 파악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해서 2004년 아테네, 이번에 2008 북경 올림픽까지 해서 3회 연속 출전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 장성호.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의 컨디션은 최상이었다. 바로 이어진 결승전. 그러나 버티기로 일관한 상대 선수에게 간발의 포인트 차로 은메달에 머물고 만다. 결승 올라가서 안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코앞에 놔두고 누가 안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겠어요. 날짜가 계속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아쉬워지죠. 그날이 더 생각이 많이 나고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그런 아쉬움들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헤비급으로 아시아에서는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김생범. 그 역시 이상하게 올림픽과는 인연이 적었다. 노장인 만큼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다. 다른 그 헤비급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고 또 발기술이 좋기 때문에 발기술로 인한 이제 상대의 중심을 흐트리는 그런 그 연결 기술 동작이 좋아요. 좋은데 헤비급으로서 유도하면서 목표로 했던 거를 많이 이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큰 거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갖고 힘든데 많이 참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베이징 올림픽을 꼭 두 달 남겨둔 6월 9일 아침 8시 그들이 공항에 도착한다. 일본 전지훈련을 떠나는 날이다. 일본 전지훈련 기간은 꼭 10일. 바로 훈련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올림픽이 코앞인데 외국에 왔다고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우선 전지훈련 놀러 온 게 아니고 전지훈련 온 거다 보니까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많이 몸이 지치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여가적으로 이제 뭐 구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첫 번째 훈련 장소는 동해대학교. 우리나라의 용인대처럼 유도에 강한 대학이다. 나셔널팀입니다. 시니어의 베스트 멤버가 来てくれました. 네, 今日からね 3日間だけども どんどんお願いしていけ. 이거 こんな チャンス 絶対ないから どんどんお願いしていけ. 숨쉴 틈도 없이 바로 대련이 시작된다. 같이 자기 체력 같이 잡아. 운동해야지 호라. 훈련은 1대1로 맞붙어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가볍게 부딪히며 몸을 푼다. 뭐 아침에 일찍 우리가 준비해서 온 만큼 또 오후부터는 훈련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아침 훈련, 오전 훈련, 또 오후 훈련, 또 선수촌에 우리가 태릉 선수촌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시스템 똑같이 돌아갑니다. 사실 일본이 유도 종주국이라 해도 우리 선수단은 국가대표인 만큼 실력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굳이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온 이유는 단 하나, 선수층이 두텁다는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선수를 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하면은 유도 종주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다면 파트너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보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기술의 선수들하고 접해보면 큰 시합에 나가서 당황하지 않고 좋은 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훈련 자제입니다. 김원종이 뭐하고 있어 인마 상대도 안 잡고! 야야 돌아가면 안 되지 수진이! 붙이기 한데 뭐하고 있어! 머리를 죽여 머리! 유도는 한국도 일본도 포기할 수 없는 종목이다. 양쪽 다 메달을 딸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이다. 최근 격투기 스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성훈 선수. 한국 국가대표와 일본 국가대표를 함께 경험한 그는 한국과 일본이 유도에 걸고 있는 기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간판 대표 선수였습니다. 일본도 뭐 メダルを取れる確率の高い競技ですし韓国でもやっぱりトップの選手はメダルを取る確率が高いのでみんなすごく注目はするんですけれども 역대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 순위에서 유도는 단연 1위. 일본 역시 유도가 최고의 효자 종목이다. 僕は全日本の監督してるもんですから 60キロ級から軽い方から重い方までやっぱり日本にとっては韓国の選手はみんなライバルですからそういうライバルの研究はしてますしもう軽い方から重い方まで本当もう全部知ってます。チェ・ミホン選手とかですね。ここで若手の新人の選手もいますしあとジャンス・ホース選手もいますし、やっぱり 첫 바퀴는 1분 20초 안에 들어 알겠어? 예. 1분 20초 그다음에 1분 15초 이렇게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준비 출발! 새벽 5시 30분 어김없이 아침 훈련이 시작된다. 자, 3! 양코 15, 16, 17, 29, 30! 400m 트랙을 1분 20초 내에 뛰어야 한다. 전력 질주다. 늦어 늦어. 14. 야, 10들 봐. 이거 16, 17, 18. 400m 트랙을 이제 웜업으로 한 7바퀴. 웜업으로 이제 7바퀴 뛰고 그다음에 400m 인터벌은 약 한 7회에서 10회 정도. 한 바퀴 돌 때마다 체력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시간은 더 단축해야 한다. 보통 강도가 아니다. 10, 11, 12, 13, 15, 14. 준비, 출발! 채 10분도 되지 않아 선수들은 탈진 상태에 이른다. 땀이 비오듯 한다. 전력 질주. 쉬지 않고 7바퀴를 돌았다. 광주로 와봐.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체력과 기계가 재는 수치는 다른 법. 맥박이 안 올라가 지금. 17박 180개까지 안 올라가. 더 올려야 돼 더. 겨우 180개. 겨우 올라간다. 겨우 올라가. 맥박이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훈련 부하를 통해 가지고 이 맥박이 많이 올라갔다 하면 그만큼 훈련 강도가 높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체력에 비해.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훈련에서 맥박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선수 본인의 어떤 그 심폐지구력 이런 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들어. 땀은 연습되지 않는다.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나 땀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땀은 배신하지 않으며 흘린 땀의 무게를 체력은 정확히 기억한다. 그것이 훈련의 법칙이다. 아침 훈련이 끝나자마자 오전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수십 킬로그램씩 나가는 역기 바벨을 머리 뒤에 대고 있다. 아침 훈련에서 그렇게 힘을 다 빼버려 놓고 이어지는 훈련. 그런데도 감독은 자꾸만 더, 더, 더를 외치고 있다. 수십 킬로그램짜리 바벨은 흡사 자석처럼 자꾸만 밑으로 달라붙는데 그걸 끌어붙이고 올리자니 에베레스트 오르기가 이보다 더 어려울까 싶다. 자, 셋, 넷, 세 개, 맞아, 하나, 올라, 올라가, 올라가, 좌우로 틀어, 이게 틀어, 좌우로 틀어, 무릎 딱, 야, 먹어, 야, 열 개. 바벨 없이 다시 10개. 이미 기진맥진이다. 최후의 힘을 짜서 다시 시도해본다. 끝내 10개씩 두 번, 20개를 채우고서야 다리를 풀어준다. 뭐 이럴 때 무슨 생각나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어. 죽겠어요? 짜증나, 죽을 것 같다면서도 흡사 자동인형처럼 다음 훈련을 이어간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 김주진이가 구치기가 아주 약했어요. 아주 눌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체력이라든가 이 기술도 좋아지고 체력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아테네 동메달리스트 최민우. 그도 역시 정해진 개수를 채우고서야 훈련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된다. 각 선수별로 체력을 분석해 그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시간이다. 선수들 개개인마다 강한 것이 있으면 또 약한 것이 있거든요. 또 뭐 강한 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계속 유지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약한 부위 같은 시약적인 부분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선수들한테 좀 강조를 해서 그쪽으로 훈련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시골이 좀 딸리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보완돼가지고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몸에 두 배 가까이를 들죠? 130kg? 예, 그 정도 됩니다. 더 달아야죠. 사실 체력 문제에서 가장 힘든 건 중량급 선수들이다. 중량급은 유럽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체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워낙 뭐 유럽 선수는 타고난 자체가 체력적인 자체가 항상 좋기 때문에 뭐 우리 팀이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분 정도 뭐 좀 부족하다고 뭐. 사실 선천적인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유럽에 그런 힘이 좋고 근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수들을 따라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앞서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어요. 반면 경량급 선수들은 체력 문제에 관한 한 그다지 밀릴 게 없다. 동양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체급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선수층도 두터워 실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경기를 해보니까요, 이게 힘 차이, 근력 차이는 좀 나는데 근지구력, 힘을 오래 쓰는 건 오히려 저희 나라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전 가서도 저희가 이기는 거고 이렇게 뭐 2, 3분, 3분 지나면 유럽 선수들은 거의 좀 지치는 편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꾸준한 힘으로 계속 가요. 저희 나라는 그러니까 지구력이 세요. 새벽부터 6시간의 훈련. 그러나 정작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다. 왕기춘이 손끝을 감는다. 너무 이렇게 잡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하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아파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열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감고 도복을 입는다. 한 시간도 안 돼 땀으로 범벅이 될 도복. 그 도복을 입고 들어선다. 일본 팀과의 1대1 대련. 매일 오후 반복되는 훈련이다. 안 되잖아, 그거 지금 안 되잖아. 소매. 전지 훈련 후 직전에 목을 다친 왕기춘. 며칠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넘어가고 만다. 한국 유도팀에게 왕기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최고 실력자였던 이원희를 누를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왕기춘이 뛰고 있는 73kg은 그동안 한국 유도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따며 세계 최강을 유지해온 체급이다. 그 전통을 왕기춘이 이어가야만 한다. 왕기춘의 어깨가 무겁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훈련. 여기저기 선수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더운 날씨에 육군시 열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국사관 대학 선수들은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판하고 한 판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선수들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안 쉬고 계속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힘이 많이 들어요. 하나 둘씩 슬쩍슬쩍 밖으로 나간다. 오전까지 그 훈련을 거쳤으니 힘들만도 하다. 안병근 감독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야, 대표팀 모여! 아니나 다를까 불호령이 떨어진다. 6분씩 열판 자연스러운데 누구나 힘든 건 다 똑같아. 조금 힘들다고 요런 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앞으로 그런 놈들 걸리면은 혼날 줄 알아서 1등이나 꼴찌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도록. 해산! 일본은 선수촌 시스템이 없다. 국가대표라 해도 각 소속 팀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다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때 체육관 한편에 등장한 일본 국가대표 스즈키 선수. 장성호 체급에서 맞붙게 될 선수다. 우치시바 역시 이번 올림픽의 최대 유망주 김주진의 라이벌이다. 80년대까지 세계 유도 역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결은 곧 유도 경기의 정점이었다. 한국과 일본 외에는 달리 강자가 없었다. 저희가 선수생활을 할 때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만 피하면은 일단 결승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의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유도의 첫 메달을 선물한 이다. 그는 제1동포다. 유도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도쿄올림픽. 그곳에서 김의태는 동메달을 딴다. 그 시합이 목표는 별로 안 했어요, 나는. 얼마나 그 유도 멋있다. 그런 것만 신경 썼지. 옛날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멋있는 유도를 하고 애들이 그렇게 멋있는 유도를 가르치자 하는 애들이 많다고 우리 내 동기들. 그가 딴 그 메달 하나에서 한국 유도가 시작됐다. 그동안 한국 유도의 올림픽 메달 개수는 총 33개. 김의태의 뒤를 이어 은메달과 동메달이 이어졌지만 첫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하형주와 안병근이었다. 서울올림픽에서는 김재엽과 이경근이, 그리고 아틀란타에서는 전기영이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유도 종주국인 일본에게 한국은 늘 위험한 존재이자 최고의 라이벌이었다. 張選手との戦い、やっぱりこれはもう一生が思い出に残るというか忘れられない。勝って負けて勝って負けてというね、中でやはり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中で準決勝で戦ったんですけども。 가장 그 올림픽の時の戦いの中で苦しい、大変だった試合が、張選手との試合だったですね。 그러나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유도가 독창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울 올림픽 あたりまでは日本の柔道と韓国の柔道のスタイルはよく似てたと思います。どちらもこの技を競う柔道が主流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 ソウルオリンピックが終わって、韓国独特のスタイルが始まりましてね。 일본과 다른 스타일의 유도.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한국 유도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란 뭘까? 새벽 오전에 그렇게 하니까요. 오후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운동이 이제 저희는 한국 유도가 거기서 운동인 것 같아요. 강한 체력에 기반한 기술 유도. 거기에 한국 유도의 특징이 있다. 한국의 選手の方はやっぱり力強いですね、見てても。女子でもそうですし、男子でも、やはりすごく力強い技の入り方であったり、タイミングであったり、そういうのがすごく調子だと思います。で、日本の選手ももちろん力のある選手はたくさん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上に、やはり投げる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意識して、一本を取ることにすごく目標に置いてるっていうか、 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とはまたちょっと別なスタイルっていうか、訓練スタイル、練習のスタイルでもやはり韓国の方が、韓国はその体力作りに関してのトレーニングがすごく多いんですね。 그러나 유럽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한일 간의 싸움이었던 유도는 엄청난 변수를 맞고 있다. 단순하게 그 유도 경기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런 그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유도는 평준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독립한 그 5개 공화국 강한 힘과 그런 기술을 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만만치가 않고. 유럽 선수의 등장. 이는 유도가 기술 유도에서 힘의 유도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그와 함께
약자라 해도 강자를 제압할 수 있는 유도의 기술, 그 특유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유도의 최고 매력인 한판 승리보다는 포인트로 승리하는 추세 역시 유도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 은서이들 싸움을 하듯이 하잖아요. 좀 몸잡기를 하고. 오히려 그 일본 선수하고 한국 선수가 제일 오르받은 유도를 하잖아. 뭐 柔道の 기본である 投げる, 抑えるということに 徹底して ヨーロッパ勢に 感化されない ヨーロッパの柔道スタイル反則を取るだとか、もう技をかけた掛け数で勝つだとかですね、そういうスタイルにこう感化されずに、やっぱり古来の柔道のスタイルをやっぱり貫い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적은 더 많아졌고 다양해졌다. 가장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는요, 뭐 지금 보는 지금 프랑스 선수도 있고요. 뭐 다 라이벌이에요, 솔직히. 뭐 시합 누구 만나든 안 만나든 뭐 어떤 상관 안 하고 다 봐요. 아침 운동이 시작되는 새벽 5시. 운동장으로 가야 할 선수들이 웬일인지 숙소 앞 좁은 도로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24, 25.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예, 버스가 저희들이 이제 예약을 해놓은 게 지금 버스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냥 훈련을 저희들이 하려고 도로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에게 훈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산수화도 같다. 하루를 쉬면 내 몸이 먼저 알고, 이틀을 쉬면 상대방 선수가 그것을 안다. 훈련의 양은 속일 수 없다. 운동장에 갈 수 없다 해서 하루 아침 운동을 쉴 수는 없다. 좁은 도로를 오가며 정해진 아침 운동의 양을 코스별로 하나하나 다 채우고 있다. 위험해도 어쩔 수 없다. 차가 지나면 멈췄다 시작하고 또 차가 오면 멈추기를 반복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점점 많아진다 싶을 즈음 다행히 비어있는 주차장 하나를 찾아냈다. 주차장 한켠에서 훈련이 계속된다. 전지훈련 8일째, 올림픽을 꼭 50여일 남겨둔 시점입니다. 오늘도 훈련은 밤까지 계속된다. 한 선수와 맞붙어 대련하던 김재범은 급기야 안발을 걸고 굳히기에 들어간다. 그걸 지켜보던 일본 감독의 표정이 묘하다. 결국 손을 들고만 일본 선수. 아, 좀 쉬려고요. 좀 쉬려는데 일본 감독이 다시 붙어보라고 부추긴다. 계속 웃고만 있는 일본 감독. 알고 보니 상대는 헤비급이었다. 100kg 선수, 100kg. 두 체급이. 다시 굳히기 시작. 두 체급이나 위인 선수와 맞붙고 있는데도 전혀 밀리는 게 없다. 보통 체력이 아니다. 게다가 김재범은 이번 올림픽에서 한 체급을 올린 상태. 그만큼 동급에서도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건만 두 체급 위와 맞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좋은 신호다. 김재범은 여유만만. 100kg 선수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 맞아. 더티프레이. 力は 強かった. 自分の技出す前に先にかけられてやられました。 아, 아직 힘에서는요, 80에서 엄청 딸려요. 아, 아직까지 딸려요. 올린지 뭐 다른 선수들은 뭐 벌써 한 4, 5년씩 뛰는 선수들이고
저 이제 뭐 해봤자 뭐 겨우 다섯 달? 이제 다섯 달 됐는데 그 체급에서 어디 힘이 셀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딸리고 더 세지려고 노력하는 거. 저 선수가 칭찬해주니 고맙네요. 한채 올려서 적응하기 힘든데 아주 적응이 빠른 상태에서 그 세계 뭐 순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겁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선수죠. 최선호 역시 이번에 체급을 올렸다. 평소 체중 감량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체급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선호와 김재범이 그 경우다. 선수마다 이제 몇 킬로씩 선수들마다 몇 킬로씩 감량을 하느냐 그 이제 감량 정도에 따라 이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경기하기 약 한 한 달 전서부터 체중 감량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체급 운동 선수라면 꼭 거쳐야만 하는 체중 감량. 최민호의 경우 체급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김재범 못지않게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선수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때까지 체중을 시합이 1년에 한 6, 7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날 시합 뛸 때마다 한 7, 8kg씩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죽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 오거든요. 아테네에서 동메달에 머문 것도 체중 감량의 실패가 큰 원인이었다. 그때 일단 체중 감량도 실패가 있는데 막 눈도 풀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 번만 더 가자고 싶어 딱 들어갔는데 딱 돌리길래 딱 밀었는데 팔에서 이제 쥐가 딱 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겠다 딱 힘을 줬는데 배하고 허벅지에서 다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쥐가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힘 한 번 쓰고 그냥 그대로 누워있었죠. 되게 그때 되게 속상했습니다. 전지훈련 마지막 날 급기야 노장 김성범이 부상을 호소한다. 오늘은 왼손을 그러면 여기 잡지 말고 왼손을 그냥 소매 잡고 그냥 적당히 의견을 받아요. 예전에 다쳤던 팔꿈치가 좀 안 좋아. 부상이 왔다고 훈련을 쉴 수는 없다. 방법이 없다. 부러지지 않은 이상 웬만한 통증은 견디는 수밖에 없다. 보호하려고 붙잡고 있던 왼팔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꺾여버렸다. 내려봐, 내려봐. 팔꿈치 내려보라고. 얼음찜질로 응급 처방을 한다. 어떻게 할 수 없죠. 반칙, 그 다음이 반칙이 아니니까. 시합할 때도 반칙이 아니니까. 그거 잡은 걸 자기가 뜯어내기 위해서 치는 거니까. 다친 제가 바보죠. 그냥. 특별한 치료책도 없다. 그저 얼음찜질 뿐이다. 한쪽에서 대련을 마친 최선호가 이쪽으로 걸어오르는 순간 멀쩡하게 걸어오다 뒤에서 치는 바람에 넘어진 것인데 쉽게 일어서지를 못한다. 무릎을. 무릎? 어. 안 감독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올림픽을 불과 50여일 남겨둔 시점, 부상은 치명적이다. 이번에는 장성호다. 머리로 부딪힌 거야? 아니, 다들 벽에 부딪혀서 팔꿈치가. 아무래도 나이를 속일 순 없다. 회복력이 늦은 만큼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부상도 잦다. 팔팔하다 싶던 젊은 선수들까지 부상에 속출한다. 김재범이다. 모두들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다는 증거다. 눈 주위가 찢어져 있다. 그때 피했어야 했다는 자책감. 부상은 곧 자기 훈련량의 정확한 반영이다. 김재범이 다시 나간다. 여기 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훈련하러 온 거야. 훈련하러.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거. 어? 네. 두 번째도 안 다치는 거. 네. 세 번째도 안 다치는 거. 알았어?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 대표 선수들의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부상이 아닌 이상은 악화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훈련을 쉬지가 않습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훈련을 통해서야만 진정한 그런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으로 온 지 꼭 10일.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정지훈련이 모두 끝난다. 야, 도대모 強くて 네, 대단히 勉強になりました. 組手の厳しさ そして 技術力 技の力強さ ですね. そして何よりも 韓国選手のその精神 ハングリー 精神 って言うんですか? 執念 勝負への 執念 これがやっぱり本当に勉強になりました. よく練習してるチームだと思いますし、技の綺麗、いろんな面でも総合面でやっぱすごく優れた国の柔道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何よりも何がなんもさっきも言いましたように何がなんとも勝つんだっていう投げ切る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ふうな気持ちがものすごく前面に現れてて、本当僕が言うのも変なんですけども、韓国の選手の柔道試合見てて気持ちがいいですね。韓国の全体の層のレベルからいくと、やっぱり世界のトップクラスです。はい。 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여기서 좀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체급이든 일본이 견제해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전지훈련으로 인해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일본 선수들에 대한 이런 기술적이나 이런 체력적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들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도착하자마자 선수들은 다시 선수촌으로 들어갔다. 새벽 6시 어김없이 유도 대표팀이 밖으로 나온다. 새벽 운동하러. 오늘은 살찐다는데. 왕기춘의 얼굴이 적잖이 긴장된 눈치다. 지금 한 1분 후에 출발할 거니까 저 스톱워치 준비하세요. 그리고 선수들 그 정상에 도착하면은 그 내려오는 것도 바로 저 뛰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보내세요. 그 악명 높은 태능 선수촌의 불암산 훈련이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그 여기서 이제 태능에서 직선 거리로는 약 한 4km 정도 됩니다만 그 중간 중간에 그 고바위 언덕 같은 게 그 많이 있어요. 이 체력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 정신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4km, 높이 500m. 그 산을 쉬지 않고 단숨에 뛰어 올라야 한다. 이제 내려올 때 할게요. 비명 한 번씩 지르고 다시 뛰어 내려간다. 노장이건 젊은 선수건 모두가 기진맥진이다. 왕복 8km의 산을 평균 30분 이내에 주파했다. 쉴 틈도 없이 훈련이 이어진다. 밧줄타기다. 유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소나기의 힘을 키워주는 훈련이다. 발에 힘에 의지하지 않고 최대한 손의 힘만으로 오르고 내려와야 한다. 매듭 있는데 타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한다. 겉보기에는 그중 쉬워 보이는 훈련이지만 소나기의 힘만으로 몇 번 오르내리고 나면 수건 집는 것도 힘들 정도가 된다. 허리 막 상체 막 다 아파. 제 타는 거 보니까 더 힘들어요. 잠시 쉬던 왕기춘이 다시 오른다. 인내심이 많은 건가? 그 힘든 훈련에서도 왕기춘의 표정은 언제나 무덤덤, 도무지 변화가 없다.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도 상당히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아직 체력을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힘든 내색은 안 하는데 경기 중에도 이게 포터 페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치면 상대가 더 이제 몰아붙이고 겨우 한마디 응해주더니 다시 밧줄로 간다. 저 가느다란 밧줄 하나가 올림픽으로 가는 길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좁고 힘든 길이다. 本当もう世界の70級の中でも今一番成長著しい選手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はっきり言えば73級から上げた選手で何が何でも勝つんだという執念を前に溢れてるすごく気持ちのいい 세주스네. 하이. 한국의 한 둘, 금메달은 일본의 한 둘, 알면서 60kg, 66, 73, 84, 1급 등은 한국 어디로 셀 거로? 그렇다면 선수들이 꼽는 나의 라이벌을 보자. 미라카 선수랑 유럽에 오스트리아의 페냐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상승세거든요. 제가 오른쪽 이렇게 자세로 하거든요. 근데 제 왼쪽 기술 되게 지금 많이 익혔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업어치기로만 던졌는데 지금은 허벅다리랑 왼쪽 기술을 많이 익혀가지고 지금 그걸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렇게 좀 이번에 잘 먹힐 것 같아요. 브라질에 델리호야라고 있는데 방어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이제 뭐 제가 기술이 반대쪽이랑 잘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배대의 치기를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기술인데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 기술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연승이나 이 평행 감각 같은 게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난번 그 최종 선발전 때 그 이원희 선수한테 그 모든 선수들 같은 거 한 판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떨어지면서도 몸을 틀어가지고 앞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유연성이라든가 평행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걸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이랑요. 예, 그 선수도 무시 못하고 자신 있는 기술 뭐 손기술 뭐 워치기라든가 아니면 발기술 발뒤축 이런 거 그리고 연결하는 동작이요. 몸이 유연해가지고요. 기술에서 기술로 이런 연결하는 동작이 좋은 것 같아요. 잡기 스피드에서 상대를 좀 제압하는 것 같아요. 잡으면서 안다리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많이 넘기는 거, 누우면서 매치기 같은 거. 결국에 승부는 구치기에서 좀 많이 나요. 누우면서 하는 경기.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다. 모든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트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뭐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없다. 이젠 선수 자신의 몫이다. 그때 선수들과 뒤엉켜 있는 낯익은 얼굴 이원이다. 한번 봐주고 왕기춘에게 패하면서 은퇴설까지 나돌았지만 이원희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 그날 밤 이원희가 선수촌을 다시 찾았다. 원희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조언을 듣고 싶은지. 73kg급 세계 최강자였던 이원희. 그만큼 싸워본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다. 그 정보를 전해주는 자리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를 부추겼지만 정작 둘 사이에는 어떤 앙금도 없다. 선배는 늘 후배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법. 그것이 선수의 운명이다.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전해주고 이원희는 일어섰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을 보답해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이튿날 왕기춘은 집으로 갔다.
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외박. 집안의 한 벽면을 왕기춘의 메달들이 차지하고 있다. 네, 작년 거고요. 이거 땀이랑 뒤집어 죽을 뻔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그냥 직지컵이라고요. 국제 청소년 대회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 하나 하면 되겠네. 금메달. 나 그거는 액자에 넣어야죠. 그 하계중학교로 이제 가게 됐죠. 내가 새벽에 가서 새벽 훈련 보고 가면은 애들이 자고 있는데 없어요 우리 아들. 그러면 체육관에서 잠들어 있죠. 자기 혼자 밤에 모르게 올라가서 체육관이 4층인데 하계중학교 거기서 그 유도 인형 있잖아요. 네. 50kg, 60kg 그거 들고 연습하고 고무를 당기고 지쳐서 자고. 네, 그때 제가 진짜 유도에 미쳐 있었을 시기였어요. 하나하나 이겨내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흥미를 느꼈어요. 아들을 위해 태능으로 이사 왔고 아들에 관한 기사라면 빠짐없이 오려두는 아버지다. 이원희를 이기면서 최고의 이슈가 됐던 아들. 그러나 늘 안쓰러운 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다. 수학여행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대로 한번 가볼지 못 갔죠. 애들 그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추억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같이 놀고 있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매트에 땀 흘리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더 억울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노는 거는 나이를 얼마만큼 먹어도 노는 거는 언제라도 놀 수 있는데 운동은 젊었을 때밖에 못 하잖아요.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경을 써 주는 거예요? 된장 찌개에다가요. 그냥 있는 반찬 그냥 예 그래도 그냥 엄마께 맛있다고 맛있게 먹거든요. 선수촌 머리 맛있다 해도요. 집에서 먹고 싶거든요. 엄마 해준 게 더 맛있으니까. 머리 깎으러 몰래 집에 와서 잠깐 와서 밥 빨리 먹고 들어가고. 맛이 기가 막혀요. 운동선수 가족이 다 그렇지만 왕기춘의 부모 역시 모든 신경이 아들에게 쏠려 있다. 집안 전체가 선수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올기라고 큰 대라고 부담도 가져서 한다고. 첫 판부터 이제 결승전이라는 생각으로 모진을 봐야 좋은 결과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기회는 없다 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보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올해는 또 보답하고 싶어요. 올림픽 30일 전 선수촌의 미디어 데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선수촌의 마지막 개방,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라이벌 선수는 어떤 선수를 뽑고 있으며 별다른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으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면 하면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시합에 나간다면 금메달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현재 우리 남자 유도 선수들은 전 체급에서 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도 다들 꼭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훈련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치를 한 달간의 훈련. 이제 우리는 그들을 베이징 그 높고 화려한 무대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올림픽 모든 운동선수의 마지막 꿈이다. 어떠한 화려한 메달도 올림픽 메달보다 크고 높지는 않다. 모든 운동선수의 꿈의 종착지, 그것이 올림픽이다. 운동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올림픽에 나는 오른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여기 유도의 한 생을 건 청년들이 있다.
그 메달이 무슨 색이든 설령 메달이 없다 해도 그들의 청춘은 이미 충분히 성실했다.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 청춘의 한 시기를 베이징은 기억할 것이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나. 맛없는 토마토는 싫은데 텃밭 하나 만들까봐요. 디오스 내추럴 세이브 시스템. 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말자. 마이 베터 라이프 디오스. 울면 안아주세요. 졸리면 재워주세요. 걷기 시작하면 입혀주세요. 아기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걷기 시작하면 하기스 매직 팬티. 금메달이 되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박태화 생각대로 하면 되고 생각대로 이번 베이징에는 하이힐 100m 다이너마이트 개주 광선검 펜싱 이런 쇼 없고요. 깜짝 쇼는 있다. 최신 쇼폼과 올림푸스 뷰가 239,000원 쇼 앤 파트너스. 그건 한 15년, 20년은 유도로 살았죠. 유도는 제 인생이죠, 지금. 정말 올림픽이라고 가고 싶었고 그 시합하는 중간에도 올림픽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큰 거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갖고 아직은 저의 목표가요, 유도 말고는 다른 목표를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을 뛸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올림픽을 뛰고 정말 좋았어요. 아테네 때도 금메달 못 딴 게 한이 돼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무조건 금메달입니다.